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아파트 장날에 흔하지만 맛있게 먹은 먹거리를 올려보겠습니다. 매주마다 저는 아파트 시장에서 싱싱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해산물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우리의 서민 음식이자 분식을 맛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런 푸짐한 먹거리를 편하고 재밌게 집 앞에서 먹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매주마다 장이 서는데 5일장이 아니라 7일장이네요. 원래 규모가 더 크지만 겨울에다 코로나 주의보 때문인지 상인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무떡이 더 좋아 이게 블랙포도라고요. 네. 그 가지 같아. 한라봉 맛있는. 참외도 벌써 나왔어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예요. 배는 겨울철에 감기에도 좋고 정말 좋은데 요즘은 배를 잘 안 먹더라고요. 사과가 가장 많이 재배되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과를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이 토마토가 진짜 싱싱하다. 이거 완전 데이저 토마토 같아요. 데이저 토마토는 좀 작은데 이건 굉장히 커요. 이야 진짜 맛있어 보여요. 단단하고 샐러드나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면 최고예요. 이게 만 원이에요. 저렴한 것 같아요. 겨울 과일치고는. 장에 섰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장에 서는데 오늘 마음 먹고 제가 찍으려고 나왔어요. 한국의 그 길거리 음식 가장 대표적인 거죠. 튀김하고 떡볶이하고 순대하고 이게 김말이고요. 요거는 새우고 이거는 만두 같죠? 네, 얇게 만두. 예, 그리고 이거 고구마 그리고 이거 오징어예요. 튀김의 대표죠. 지금 튀기고 계시네요. 와, 오징어 맛있겠다. 요즘 오징어값 비싸요? 많이 비싸죠. 이거 오늘 제가 먹어볼 거예요. 빨간 떡볶이. 여기는 밀떡이에요, 쌀떡이에요? 섞였죠. 와, 이렇게 떡을 넣네요. 요거는 완성된 거고, 지금 오뎅도 넣었어요. 이게 옆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끓여주고 약간 국물이 졸아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졸이나요? 10분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이 된답니다. 겨울에는 진짜 따뜻한 오뎅이 최고죠. 국물이 홍합하고 꽃게 국물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꽃게가 들어가야 맛있는 육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자 회오리. 감자를 튀긴 거예요. 와, 이거 맛있었는데. 쌀떡 같아요. 조금 굵은 거는 쌀떡이에요. 요거는 밀떡이에요. 두꺼운 거는 쌀떡이고 얇은 거는 밀떡이에요.
쌀때기 조금 더 쫀득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뎅. 오뎅이 꼭 들어가요. 이 매콤한 맛. 한국 사람들은 매콤한 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떡볶이가 인기 메뉴 넘버원이에요. 잘라주셨는데, 이거는 새우튀김이에요. 맛있어요. 소하고 이 튀김은 튀겨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맛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아, 원래 이 집이 튀김이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이거는 안에 김이 들어갔고 가운데는 당면이 들어갔어요. 하고 매콤하고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순대예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시켰어요. 이거는 그 돼지 곱창에다가 안에 당면 넣고 야채 넣고 선지가 들어가죠. 선지 때문에 굉장히 고소해요. 그리고 당면 때문에 쫄깃하고 내장이 같이 나오는데 간 허파예요. 아까 간은 조금 딱딱해서 씻는 맛이 조금 퍽퍽하다 그럴까요? 이 허파는 굉장히 묽거든요. 간장 좀 찍어서. 새우 높아. 맛있어요. 따뜻해서 진짜 맛있어요. 손으로 먹어야 맛있죠. 굉장히 크죠? 파슬리 가루가 보이죠? 오징어 보이죠? 오징어는 이렇게 큰 거에 베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부드러운 오뎅을 먹어볼게요. 오뎅꼬치. 이 오뎅은 생선살에 들어가서 다시 굉장히 깔끔해요. 이 국물인데요. 진짜 뜨거운데 한국 사람은 이런 거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래요. 아, 시원해.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 있죠? 이거를 담궈서 먹으면 육수에 의해서 촉촉해서 더 맛있어요. 간이 있고 느끼하니까 이렇게 매운 소스에 먹으면 튀김 범벅이 돼요. 되어서 훨씬 맛있겠죠. 이 순대도 찍어 먹어도 돼요. 이렇게 먹어도 얼마 안 나와요. 만 원? 그래서 그런지 신선한 토마토 먹을 수 있어요. 진짜 상큼. 그리고 잘 쓰면 이런 점이 되는 거예요. 신선한 걸 먹을 수 있는 거. 소고 너무 시원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